나비구나. 좋아, 동광석이고요. 이제 금, 은. 금과 은. 티타늄이야 금방 구할 수 있어. 오히려 티타늄은 빨리 구할 수 있고. 동광석, 금광석. 여기 있군. 리튬. 자, 배고프니까. 어디 갔냐 이거. 자, 이거 잡아서 먹고. 요겁니다 요거. 세일. 이제 오래 수영할 수 있어. 여기 많네 리튬. 좋아, 리튬. 이것도 리튬? 어, 리튬. 다이아몬드? 이렇게 완전 노다지네. 산소 오래 있으니까, 산소 오래 가니까. 어, 리튬 그냥 막 붙어있는데? 이런 데를 모르고 내가 엉뚱한 곳에서 지금 파밍한다고. 금! 얜 뭐지? 몸풀이네. 요거는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141초.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 팀 이 정도면, 예. 그 에어로게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건데요. 그 님들 지금 이제 에어로게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금광석 많은데? 소금 따윈 필요 없어.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아니, 훈수 해도 벤 아니라니까, 좀. 이 게임에 한해선. 벤 아니니까 좀 해줘라. 니 엔딩 보고 싶지 않아? 다 먹어, 다 먹어. 저 금방 썩어가지고. 에어로겔도 이런 에어로우젤. 또는 에어로젤이어 에어로우젤은. 에어로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어로게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채워져 있는 형태이다. 결과적으로 초점밀도와 같은 현저한 물성을 나타내며 특히 단열 효과가 잘 알려져 있다. 뭔 소리야 저게? 다모 익힐 거라. 야, 좋아. 내가 오늘 프라운 슈트를 반드시 만들고 만다. 내가 오늘 프라운 슈트를 못 만든다면 방종은 없을 것이오. 프라운 슈트를 만든다. 에어로겔이 뭔지 찾아야 돼. 에어로겔. 에어로겔을 찾아야 된다. 지금 다른 건 구할 수 있는데 에어로겔이 뭔지 몰라. 그 바람. 프라운 슈트는 내가 못 만들면 내가 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경비하라. 시끄럽소. 경들은 조용하시오. 집 초집중 중이요 지금. 자, 이거 수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문풀에다가 놓고. 에어로겔 그냥 지나가시던데요. 왜 지금 말하냐고요? 하하하. 에어로겔 이런 단어가 없는데 여기.
다 영어인데 에어로겔이라는 단어를. 에어로겔 독일 발음. 에어로젤 영어 발음 단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자철석은 어딨냐 자철석은? Welcome aboard, Captain. 총리님 한 가지만 확실히 합시다. 여기서 오늘이라 했다고 자정 지나고 20일이니 방종하는 거 있게 없게 이것만 확실히 해주시죠. 지금 필요한 게 자철석하고 에어로겔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은 좀 될 것 같거든 말입니다. 그 자철석과 에어로겔. 자철석 수심 600m 이상에서 존재한다고? 7. Coordinates attached. Pod is structurally sound, but the fabricator's bust. Requesting assistance. 7 out. 젤리퍼 동 버섯 동굴 지역. 젤리퍼 버섯 동굴 지역. 그게 어딘데요? 그런 지역 지도에 없는데요. 자철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 큰일 났네 이거. 아까 사암 많던 지역에 보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신호기 만들었다. 방수청, 물에 띄어놓은 소형 저장고. 굳이 물속에 갈 필요가 있을까? 자, 중력건이 배선 하나와 배터리 티타늄입니다. 투수들아 치킨 시켜라. 최소 3시간이다. 은광석이 없습니다. 나중에 만들어도 돼. 어떡해요 님들. 프라운 슈터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 알려줘요. 그 에어로기인가 그게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요. 아니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 에어로겔 거기다 두 개나 필요해요 이게.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아 은광석 대충 플라스틱 주기. 강화유리와 다이아몬드 두 개. 다이아몬드 두 개는 있고 에어로겔만 있으면 지금 다 해결되거든. 예. 아. 여러분 혼수를 두든 뭐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알잖아요. 아, 은광도 있어야 되고. 이거 다 버려. 버려 이거. 심지도 않고 이거. 어차피 난. 그렇 주변에 겔 주머니 있는데 그거 때리면 시야 3개 주는데 야외 재배로 대량 젤리버섯 동굴 지역은 붉은 초원 평야 지역 어딘가 내려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아 이거 대량 재배를 한다는 건 에어로겔은 젤리 군집이란 루비가 필요합니다. 루비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압니다 지금. 배터리를 다 교환하자. 전력 좋아. 좋아. 이건 전력 없어도 되네. 자 100%짜리를 바꾼다. 80% 바꾸고 58% 바꾸고 다 100%인데
기다려봐. 반드시 찾아서 온다. 아, 현명은 왜 들고 있지 내가? 현명 여기서 버리지도 못하네. 이건 뭐지? 에너지 파열을 제어. 네, 일단 지금 모듈이 이거 하나 구했고, 그다음 나머지 모듈은 어디지? 시모스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시모스 업그레이드. 시모스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 진짜 급하네. 아, 플라스틱 중에 유리가 필요 없네. 아, 괜히 유리 만들었네. 플라스틱 2개가 필요하다. 아, 생각해보니 시모스 업그레이드하려면 스캔해야 할 건데요. 시모스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또 스캔이 필요하다고? 미쳤네, 미쳤어. 전하, 다른 분들께서 쓰신 공략 발치해도 되시오면 올리겠사옵니다. 큰일 났소. 옛날에 에어로겔 그딴 거 필요도 없었는데. 살짝 잠수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뭐? 뭐 돌아가다 말어. 좋아. 수리해야 되거든 말입니다. 오, 살짝 닿는다.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 아니, 기름은 좀 있어. 여기 상단에 수리할 곳 좀 많아서. 와, 대박. 이 엔딩 보기까지 정말 할 게 되게 많네. 좋아. 이제 없나? 없는 듯. 자, 신호기 설치할게요. 주머니를 획득하면 에어로젤의 청사진을 얻게 된다고 하옵니다. 그 두 개를 사용해 에어로젤 한 개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옵니다. 저는 충신이 되겠사옵니다. 자, 이제 시모스 업그레이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시모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걸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심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충신 때문에 대충 알게 됐는데, 이거는 사이클롭스고 시모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모듈이 없습니다. 제작기에서 만들 수 있는지 일단 볼게. 아, 그리고 8번 강화 패솔 19번 포드 근처 자리에 있는 사이클롭스의 모듈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지? 사이클롭스 모듈은 어디다 설치하는지 아니? 엔진 좀 끄고. 사이클롭스 모듈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다 엔진실에서 하는 거였는데. 어, 소화기 여기 있네? 아, 모듈 6개나? 좋아, 에너지 엔진 효율 300%입니다 됐고요. 지금 사이클롭스 지금 아낀다고 지금 불도 안 켰잖아. 자, 이제 가서 제작기에서 이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에어로겔이라. 에어로겔. 루비는 좀 구해놨는데. 휴대용 기기 설치용. 어디서 만들 수 있지? 8번 강화 콘솔 19번 포드 근처 잔해에 있는 데이터 박스에서 설계도 입수한. 감사.
여기 없는데? 그냥 제작 도구 이용하는 거 아닌가? 야, 여기서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거 아직도 안 버렸네. 이건 그냥 건설기인데? 아 오늘은 또 엄청 또 할 게 많구나. 아, 정말 왜 그러고. 야 야 니는 내가 고통받는 거 보고 싶어? 아 그래 오늘 12시 넘어서까지 해 그래. 어이씨 차라리 그러면 되지. 아 여기 있네. 시모스를 통영 유튜브에 14화 다음 언제 업데이트 돼요? 빨리 해주세요. 시모스 사이클롭스 수함 내성 소재 MK1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MK3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럼 MK1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MK1이 없습니다. MK1을 만들 수는 없나? 내가 가지고 있진 않거든? 가지고는 없을 거야. 봐봐. 보통 내가 넣어두는데 저 현미가 왜 자꾸 들고 있는 거니? 다 필요 없고. 시모스 안에 있다고? 그럴 리가. 탈것 강화 컨트롤은 문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클로셉 엔진 실내에 제작기가 있습니다. 없을 걸? 헐. 이게 MK1이라고? 어 이제 대충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군. 아 그런 거 맞나? 근데 사이클롭스잖아. 예 사이클롭스 MK가 1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클롭스 MK1을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맨 땅에 헤딩하기 정말 힘들어. 이거는 어느 정도 게임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왜 자꾸 들고 다니니 나. 아, 나 사이클로스에 없어. MK1이 어디서 구하는지를 알아야 돼. 형 나 아까 처음 눈에 쳐보는데 이제 많이 놀러 올게요. 사랑해요. 유튜브도 영상 나도 사랑해. 많이 올려줘요. 달랑달랑. 일단 가보자. 사이클롭스 헌체 내부에 제작기가 있다고? 아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사이클롭스의 제작기가 사이클롭스 엔진룸에 제작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사이클롭스가 제작기가 설치를 했어야 됐지 제작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했던 버전은 굉장히 옛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뭐 들이지? 제작기? 제작기가 어디 있을까? 어 이건 뭐야? 이건 뭔지 모르겠네. 문득 생각난 건데 또 수족관 7층 이건 뭐지? 또 만드실 건가요? 아 내부 불 켜도 전기 안 준다고? 아까 어떤 새끼가 내부 불 키면 전기. 전기 먹는다고 해가지고 불은 여기 아니구나. 에 누가 홍팡이 분들도 사랑해요 달랑달랑. 그래갖고 내가 지금 암흑 속에서 살고 있었잖아. 어 저장고 역시 역시 사이클롭스야. 내부에 제작기가 어딨어 이봐 이 자식아. 형님 왼쪽 엔진룸이요. 오! 또 한 가지 지금 문제 생겼다. 야, 벤젠은 어디서 구하며 폴리 아날리는 어디서 구하고? MK1 이거군. 다행히 루비가 있다. 확장화제. 아, 폴리 아날리는 어디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모스로 먼저 이 주변을 아 시모스 있어야 됩니다. 시모스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모스의 심해를 갈 수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루비든 뭐든 루비는 뭐 어차피 구할 수 있는데 그 심해에 사는 걸로 뭐 에어로그를 만든다고 해야 돼가지고 아까 누가 19번 근처에서 여기 그 다 구할 수 있다고 했거든? 가자 네 시모스를 업그레이드 해야겠습니다 저기 근처에 시모스의 심해로 갈 수 있는 뭔가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었는데요 현미경! 어 저거 빨리 안 버렸으면 애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존나 불편하다고 어 저 현미경은 도대체 며칠째 가지고 다녔단 말인가 근데 여기 근처에 여기 근처에 있단 말인가? 아, 은이 있을지 몰라. 어, 이거 아니잖아. 어? 전하, 20분 동안 찾아 헤매며 정보를 입수했사옵니다. 루비, 겔 주머니, 심해버섯, 혈류의 재료들로 에어로젤이나 벤젠 그리고 염산과 폴리아날린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옵니다. 에어로겔만 만드는 재료만 있으면 돼요. 오로지 에어로겔만 말이요. 다른 건 모두 필요 없어. 이거 주머니 아니야? 굳이 굉장히 깊은 심해까지 갈 수 없었는데 애들이 겁을 존나게 줘가지고 와 이거 봐라. 야 오늘 프라운 슈트 만들고 방종할 수 있겠는데? 어 루비 예 yeah. 더러운 족속들 몇 놈들 때문에 지금 방금 은이었나 방금 은이었어 은광석 두 개도 끝났고요 역시 착한 자에게만 복이 있나니 심해 에어로젤 이거 아닙니까? 젤리 주머니 이거 얼마나 들고 가야 됩니까? 루비 여기 뭐 지천이구만 연료전지 충전기는 지금 만들었잖아 열심히 충전하고 있잖아 어 다이아몬드 있고요 여기 엄청 많네요 야 가라 야 3천 없냐? 야 어? 이건 젤리 주머니가 아니거든 야 루비 봐라 와 쩌네 와 저건 배터리야? 가만히 있어봐 아 그러네 연료 아 배터리 충전기가 있고 연료 전지 충전기가 있구나 젤리 주머니를 얼마나 들고 가야 되는지 몰라서 금은 더 이상 안 주워도 되겠고 은광석을 좀 더 여기 지난번에 왔었던 곳이지 여기서 아마 리튬을 구하러 온다고 존나 한참 헤매다가 여기로 왔었어 산소 진짜 오래가지 원래 심해에선 산소가 빨리 주어서 그거 업그레이드 했다 오늘 그녀를 만났어 너의 새로운 여자를 자 일단 연료전지 좀 스캔하고 올게요 아, 이거 좀 구분이 안되네 이건 생명체 알이지 젤리가 많이는 없다 어 젤리가 많이 없어 여기 하나